화창한 주말 여자친구 미숙이랑 광주로 여행을 왔다. 우와, 광주는 공기부터 다르구나. 내가 우리 미숙이를 위해 여행 리스트를 짜왔는데 어라. 뭐야, 없어? 분명히 짜왔는데 어디로 갔지? 광주 여행을 환영합니다. 꿀잼 도시 광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무엇에 대해 알려드릴까요? 배고프니까 맛집 먼저. 맛집에 대한 공개 발언입니다. 한 분 한 분 저 광민이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민의 감독 송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광맨을 소개합니다. 광맨의 이름이 왜 광맨일까요? 다들 광주의 빛광, 남자의 맨인 줄 아시죠? 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광기의 홍보맨, 광맨이 광주를 미친 듯이 홍보하는 의미의 광맨입니다. 광맨이 왜 토끼인 줄 아시나요?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귀가 큰 토끼가 생각나서 토끼로 하게 되었습니다. 광맨은 움직이는 키오스크 AI 로봇이에요. 제가 공항에서 만났던 키오스크 로봇이 마치 사람과 교감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광맨은 무슨 일을 할까요? 광맨은 노래도 불러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모든 정보에 대답해 줍니다. 광맨의 역할과 광주의 변화. 광맨이라는 가이드가 여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여행자와 쾌적하게 여행을 만끽하고 광주를 다시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AI 메타버스 융합도시 광주를 활보하는 광맨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